한 1년 전, 2년 전에 이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노력왕은 뭔지를 알아보자라는 영상이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스스톤, 메이플 스토리, 먹방, 전략전, 팀 전투, 세상 바뀌다, 이런 것들이 있네요. 91년생, 3월 1일생 맞고요. 나이는 이제 30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 하스스톤 프로 게이머로고 유튜브, 트위치 스트림, 아프리카는 없어졌고 마이크 수리그스 인간 매크로라는 것이 소속 길드를 옮겼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육군 병장 만기 전이요. 저는 KCTC 10년도 6월 14일 군번으로 2012년 3월 27일에 전역을 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속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니 그렇고요. 전 하스스톤 프로게이머 현재는 트위치 아프리카 유튜브에서 메이플 스토리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방송 스트리머다. 게임에 대한 재능이 매우 뛰어난 편이다. 맞습니다. 여유롭게 사냥만 하다가 전체 랭킹 3위. 하스스톤 전 프로게이머, 롤, 토체스 챌린저 10위권 등의 이해도가 아주 높다. 맞습니다. 재능이 아주 높습니다. 목소리가 비교적 나긋나긋하고 여유로운 편이다. 조조님이 구독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런치가 방송을 가볍게 하는 건 아니다. 메이플스토리에서는 하루 12시간을 넘게 한다. 유튜브 누커일의 최고 기록은 10만렙 확장 당시 22시간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19일 3위로 추월당하자 자그마치 24시간 1분 동안 사냥 방송을 하였다. 요 정도나 했습니까? 제가 만렙 달성을 앞두고 먼치는 부조 대신 본인이 끝까지 경험치를 올려 만렙을 찍겠다. 12월 7일 오후 2시부터 12월 9일 오전 1시까지 자그마치 35시간 동안 사냥을 했다. 그러나 먼치도 사람인지라 방송 도중 피로가 몰려 방송을 끄고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사냥을 했다. 메이플 스토리 방송에서 사냥 외에도 장사꾼의 모습을 보여준다. 위대한 밈, 벨룸 소울 같은 교과 아이템을 떡상할 때까지 묵혀두었다가 떡상에 있을 때 대파는 식으로 장사한다. 소문에 의하면 위대한 소울 대부분의 물량이 이 양반이 전부 가지고 있다고. 루타비스 로키.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요. NCS 노래를 틀고 방송을 한다. NCS 이외의 다른 노래들은 듣지 않는데 저작권 영향으로 수익 창출의 걸림돌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제가 가요를 원래 틀고 했었는데 그때 정지를 3개월을 먹어가지고 말이죠. 도당산 룰렛을 했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룰렛을 했다가 제가 지웠었는데, 도당산을 한번 갔다 왔는데, 아니, 아프리카 시청자 수가 0명이 돼 있더라고. 그때 뒤로 안 하기 시작했지. 썸네일 디자이너 이름은 조엽사님. 오직 먼치에 대한 팬심으로 무상으로 일하고 있다. 최근에 얼마 줬죠? 60만 원을 지급해가지고. 저 40, 우리 편집자님 20하고 했었지. 어두컴컴한 방에서 조명을 샀지. 원래 이제 전기세가 한 7만 원 나왔는데 조명을 사고 나서부터 전기세가 20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인터넷 위약금도 냈지. 99%의 사냥과 1%의 장사. 15번째면은 제가 지금 16번째를 하고 있으니까 나름 최근에 패치가 좀 됐나 보군. 하스스톤 도적 장인으로 유명했다. HC에서는 올킬의 상징으로 회자됐을 만큼 상당한 실력을 가진 선수이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0 캐릭터. 나로, 섀도우, 바이퍼,
팬텀, 나무, 프리, 제로, 패스파이더, 듀얼블레이드, 카이저, 엔젤리퀘스트, 미하일, 선콜, 데몬어벤져, 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70. 캐논 슈터인데. 패스. 뭐 나머지는 뭐 사냥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캐릭터 이름에는 다 본인의 이름, 먼치가 들어가는 10중8구 직업 이름을 넣는다. 아 맞지. 2018년 7월 1일 서버 불안정으로 인한 백서백 피해자가 되면서 구독자 수가 큰폭 늘었다. 7월 1일 당시 먼치는 플레임 위자다 켠김에 220까지 도전 중이었는데 203에서 209까지 키운 플레임 위자드가 203으로 돌아갔었고 같은 날 오후 3시에 또 백서비 일어났는데 아 기억이 납니다. 두 번의 백서비 있었죠. 그때 레벨이 두 번이나 감소돼가지고 저는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사냥만 했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억울한 편이었습니다. 정말 사냥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백서비 돼가지고 다음 메이플 이야기로 보니 12월 28일 하드루시드를 솔플했다. 하드윌에 막혀있는 상태. 하드윌 2020년 2월 10일 하드윌 솔플에 성공. 재밌군요. 먹방도 참 재미나게 나름 했었는데 전략도 팀 전투 닉네임은 먼치키. 제가 반 달 정도 했을라나. 8월 11일 바로 마스터를 달성하고 그 다음날 챌린저를 달성하고 그 다음날 랭킹 13위가 되었었지. 기억이 납니다. 현재는 접은 상태. 세상 밖에 남아다. 2019년 3월 1일 먼치의 생일 기념으로 도당단 등산을 하였다. 작년 1일로 아 콜라를 자주 마신다. 펩시든 콜라든 자주 마신다. 서울대 졸업자라는 루머가 있다. 먼치 본인의 반응은 동서울대 원서를 넣었다가 떨어졌다고 얼버무렸다. 갤럭시 노트 2에서 S9으로 바꿨습니다. 아 베이커를 만났던 시절도 있었지. 그때 베이커가 미드 리븐을 하고 있었을 시기군요. 저는 정글 리블린을 해서 제라스가 미드로 서 있길래 계속 미드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제라스가 저한테 쌍욕을 했던 기억이 나는 미드만 가가지고 쌍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아 네이버 계정 2019년 1월달로부터 네이버 페이는 크게 이득을 볼 수 없었다. 본인의 영상이 댓글에 거의 하트를 주고 있어. 댓글 다는 것도 귀찮은지 별다른 댓글 없이 하트만 계속 준다. 문비리치. 왜 이때는 문비리치라고 했는가? 이게 이름인 줄 알았겠지? 미하일 육성 시절 노력왕에 걸맞은 명언을 남겨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무슨 얘기를 해도 화제가 됐지. 기억이 나는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군요. 바이퍼에서 캐논 슈터로 자전했다. 아 닉네임을 변경하지 않은 이유는 말이지 혹시 내 아이디로 사칭하고 막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저는 그냥 바꿔도 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안 바꾸는 것이지. 이게 사실 진실이긴 합니다. 그때 그 시절이로군요. 아 예 뭐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네? 아 없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먼치를 알아보자 시즌2라고 해야 되나요?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